네, 우리들의 2018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일에 올라가는 리뷰잖아요. 네, 막날이에요, 막날. 드디어, 진짜로 막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자, 뭐 올해 새해 계획은 뭐 어떻게 하시고요? 뭐 아직은 괜찮아요. 뭐 힘내세요. 너무 더워요. 날이 추워지네요. 막 이런 게 정말 엊그제 일들 같은데 맞아요. 벌써 지나가죠? 연말이 되고 말일 리뷰를 전달해드리고 있다니. 그러니까 정말 지난 시간에 명엄 씨가 말씀하셨던 그 매일매일은 되게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쌓이고 나면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는 것 같은 맞아요. 그 느낌 또 받게 맞아요. 되네요. 저희는 또 이렇게 또 어쿠스틱 타임즈를 시작한 지 또 1년을 또 1년 보내게 끝났어요. 되고요. 참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600 몇십 화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에 세 번 올라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한 해에 어쿠스틱 타임즈 한 15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미 뭐 600 몇십이다 그러면은 뭐 4년 이상 거의 5년에 네. 가까워지면 만으로 쳐도 그 정도의 시기가 됐는데 내년에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야죠. 네, 어쨌든 2018년도 보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내년은 이제 기해년, 기해년,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또 저희가 기어 타임스 해방해년. 난 이 친구가 말하면 뭔가 다 욕같이 들리지. 왜 그래요? 머릿속에 아니야. 뭐가 들어있는 거야? 기어 타임스 해방해년도.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기어 타임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케이. 네, 어탐하고는 또 어떻게 엮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타는요, 후루크입니다. 후루크. 후루크. 네, 의외로 등장했을 때 별로 기대를 전혀 안 했던 브랜드인데 맞아요. 어느 순간 정말 기타 잘 만드는 거기다가 하이엔드 라인까지 지금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진짜 갑자기 신성처럼 등장을 한 그런 브랜드죠, 후루크. 지금 그리고 후루크가 라인을 색상으로 바꾸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바뀌었습니다. 후루크가 지난번에 이게 나와서 항상 좋은 점수를 약간 뭐랄까 뭐 되게 좋다 이러고 딱 지나가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면은 근데 9점이었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딱 만났을 때는 엄청 대단히 임팩트가 강한 친구가 아닌데 맞아요. 쌓아놓고 보면은 진짜 대단한 기타인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린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했었는데 옐로우 CR 모델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 시더 로즈우드, SR은 스프루스 로즈우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그린 플러스에서부터 이제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로 이렇게 맞아요. 올라갑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더 상위 라인이 되는 거고 지금 레드가 최상위 라인인데 맞아요. 레드는 이제 2019년으로 리뷰가 넘어가게 될 건데 레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옐로우 플러스를 할 건데 그럼 옐로우 플러스 전에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린 플러스를 저희가 먼저 했었어요. 그린 플러스. 일단 그린은 안 하고 그린 플러스를 먼저 했었는데 그린 플러스가 여기 전부 다 픽업 공임 41만원 추가한 다음에 15%를 할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부 다 앤썸을 박았거든요. 네, 다 앤썸들. 원래는 픽업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안 박혀있는데 앤썸을 박음으로써 가성비를 좀 더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앤썸을 박은 그린 플러스 모델이 218만 4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명호씨는 톡톡 쏘는 사과 에이드, 왜냐면 이 그린이었으니까. 저는 녹음의 사운드로 녹음하자 해서 9.0, 9.0 이렇게 드렸어요. 좋았어요. 네, 이거 되게 좋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플러스 아닌 옐로우인데 이게 249만 원이었어요. 살짝 올라갔죠, 살짝. 네, 역시 에라백스 앤썸 박혀 있고요. 명호 씨는 Beyond Stars 9점. 저는 배음 횡령죄 배음을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엄청 있어서. 좋았던. 네, 그렇습니다. 9.0, 9.0.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지금 이게 두 개가 9.0, 다 9.0, 9.0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가성비를 칼같이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자잘하게 맞아요. 분리하고 살살살살 올려서 이게 그래요. 딱 맞춘 거예요. 컨트롤을 맞아요. 퀄리티 컨트롤 정말 잘했던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린 플러스가 218인데 옐로우로 넘어간 데 한 30만 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으흠. 30 조금 덜 되게.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옐로우 플러스를 우리가 오늘 할 건데 246만 원에서 46만 원. 277로 올라갔어요. 그럼 보면은 약 한 31만 원. 네. 대충 그 차이가 30만 원 이렇게 나요. 상태로? 그다음 옐로우 플러스 다음은 이제 오렌지잖아요.
오렌지는 295만 8천 원. 이러면 이제 또 한 여기서 한 20만 원 정도 싹 올라간 거. 올라가고. 이게 지금 30, 2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차 살 때. 그죠. 옵션 하나씩 다는. 그죠. 옵션을 느낌으로. 이렇게 넣다보면 가격 올라가면은 아니야 깡통으로 그 위에 단계를 갈 수 있는 그렇죠. 가격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여기서 2단계에서 풀 옵션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음 단계에 좀 저 옵션을 살 것인가. 그렇죠. 거기서 고민하게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와 있는. 점점 올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경차에서 시작했는데 막 김대형을 보고 있고 아 이렇게 되는 그런 뭔가 차량 옵션 시스템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후르쿠가. 자 그래서 오늘은 옐로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도 99가 나올지 저는 이게 그렇죠, 가장 궁금해요. 잘 만들긴 잘 만드는 네, 것 같은데 이게 가격 시스템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뒤에 것까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옐로 플러스 하잖아요. 이게 277만 9천 원. 그 다음에 오렌지가 295만 8천 원. 그리고 레드가 337만 4천 원. 그리고 레드 플러스가 365만 5천 원. 이게 레드 플러스가 기타 기본 가격 389만 원에 픽업 장착비 41만 원 더하면 430만 원이 된 건데 여기서 15%를 할인을 해서 365만 원이 된 겁니다. 하루에 만 원씩 내면 1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네, 레드 플러스 거기까지 저희가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옐로우 플러스 GCSR 모델 에라벡스 앤섬 픽업 장착된 모델 277만 9천 원 체코 네, 103cm 전장에 두께 110mm, 고프레 뒤뚤레 77mm 있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드웨이 쉐입의 시트카 스프루스 AAA 그레이드 상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드 AA 그레이드인데 이게 이제 오렌지로 가면서 AAA, AAA 그레이드로 또 바뀌어요. 네, 피니시는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후르쿠 소프트 V4에게 쉘러의 M6 실버 헤드머신 기어비가 18:1이고요. 터스크 너트에 45mm 너트 1.77인치로 완전히 널찍한 핑거스텔 전용 넓을 네, 너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판 에본이고요. 지판 공률은 400mm 반지름 네, 15.75인치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아니고요. 좀 더 깁니다. 25.6인치 648 아니고 650.24mm 가지고 있어요. 픽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럴백스 앤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에본입니다. 네, 이게 코어 바인딩으로 일단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기본 옐로우에서 그리고 핑거보드 헤드스탁에 화이트 컨트라스팅 라인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핑거보드와 헤드스탁에 바인딩이 화이트 컨트라스팅 라인이 추가됐다. 이거군요, 이거. 이거, 요, 이거 화이트 컨트라스팅 라인 요거.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바인딩에 좀 더 고급스러운 문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모델에 비해서 플러스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더 썼어라는 것을 디자인적으로도 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헤드머신이 M6 골드에서 쉘러 M6 실버로 변경이 되었고요. 헤드머신 버튼도 이게 에보니로 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약간의 그런 뭐 스펙 업이 있다라는 거. 아까 뭐 진짜 정말 옵션 뭐 통풍 시트 하나 더 들어가고요. 맞아요. 네, 전동 트렁크 뭐 약간 뭐 이런 정도 느낌인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그냥 옐로우보다 좋을지 사운드를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무게 먼저 재보고요. 어차피 무게 대전은 끝났지만 우리의 내기를 위해 몇 판만 더. 2.15, 2.22. 아 진 것 같네. 예! 2.26 2연승 예. 저 뭐 그냥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피자 사주실라고 아우 네. 힘들어요 네 2.26입니다 2.26 명음씨 진짜 뭔가 무게대전 딱 끝나고 나니까 디테일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네요 내기에 특화된 사람 역시 2시간 반씩 카지노 가는 사람은 달라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 좋아요. 아니 프로크는 진짜 기타가 좋아요. 와 소리 봐. 아니 우리 프로크는 진짜 좋다. 소리 진짜 좋은데. 완전 좋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지? 네. 그죠? 이게 진짜 기타 그 뭐랄까 배음 우리가 그 샤방한 느낌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감성도 맞아요. 가지고 있고요. 맞아요. 이거를 정말 다 다양하게 갖고 있고 쉽지 않은데. 어, 좋네. 훅은 진짜 기타 잘 만들어요. 잘 만드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 되게 야, 좋다. 진짜 좋아요. 이게 좀 더 깊이감이 좀 더 생긴 느낌이에요. 아, 되게 좋네. 그죠? 그죠? 감이 확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어, 확실히 좋아진 감이 있어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오, 신선합니다. 요거 저음 살짝 빼고 하이 살짝 올려서 들어볼게요. 아, 소리 좋다. 네, 좋아요. 좋네요. 어우, 되게 좋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깊이감이 아, 밸런스도 좋고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아, 소리 진짜 라인들이 앤섬하고 상성이 다 좋아요. 네, 앤섬의 매력을 되게 잘 뽑아내주는 어, 느낌입니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어, 확실히 이게 후루크가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체코에서 온 뭐랄까 약간 우리가 기타 뭐 다양한 브랜드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변방에 있는 그냥 네, 뭐 요 맞아요.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어, 특이한 세계관의 기타 이 정도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테일러의 가장 훌륭한 대체 브랜드 어떻게 라는 생각 아 어떻게 들 정도로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맞아요. 위험한 네, 발언이긴 위험한 한데 발언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후루크가 점점 약간 아 너무 좋은데 근데 네,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후루크 후 장타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당구에 그런, 네, 그런 말이죠. 후루크 후 장타가 사실 상대방의 멘탈을 부수는데 가장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좋다. 맞아요. 지금 후루크로 시작해서 장타를 치고 있는 정말 무서운 기타 브랜드입니다. 어, 자, 이 옐로우 플러스는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네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 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좋습니다. 그땐 네, 매번 매번 리뷰를 할 때마다 점점 마음속에서 이만큼씩 자라는 브랜드 푸르코. 어, 신기하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도 뭔가 확 와다 컬러로 바꾼 다음부터 시스템이 약간 딱 와닿았어요. 그림도 약간 야마하 아, 야마 느낌. 야마하를 보는 네, 맞습니다. 느낌이 있네요. 아, 뭐랄까? 테일러 정도의 그 테일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파퓰러하면서 하이엔드의 감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브랜드지만 완전히 공방형 하이엔드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야마처럼 완전히 가성비에 포커스를 맞춘 서브 브랜드도 아니고 맞아요. 테일러가 어떻게 보면 진짜 파퓰러와 그런 하이엔드 딱 중간 접점인데 그 테일러의 어떤 그 퀄리티와 시스템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야마하의 이런 그 라인업의 그 시스템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갖고 딱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 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르쿠. 이 후르쿠가 이제 뭐 해야 할 어떤 다음 과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브랜드다라는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좀 더 인지도를 쌓고 괜찮은 안정감이 있는 정말 괜찮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퀄리티는 이미 충분하고요. 좋네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633화 봉조 대천청 네. 허밍버드 빅스카이블루 네, 네. 봉조 대천청 모델이었습니다. 리타님 진짜 맑고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네요. 특히 스트로크 사운드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한 줄 평균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셨네요. 네, 리타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원래 풀크가 그 시도로 좀 유명했었었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우울한 감성 아니면 약간 이렇게 닫혀 있는 느낌 이런 게 많았었는데 스트롯을 잡고 이게 여러 개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이게 실드뿐만이 아니라 스트롯에서도 이런 걸 발휘를 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 딱 쳤을 때 어 이거 뭐 별로 흠잡을 게 없이 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느꼈잖아요. 9.9점이었는데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몰랐어. 9.9점이 되는 네.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렇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기기가 힘들다. 알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기기가 힘들다. 좋은 기타를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와, 요행환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후르쿠 이제 저희 이제 요행으로 아 진짜 웃긴다. 요행환가 후르쿠의 옐로우 플러스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면? 네, 아, 지금 장난 아니죠. 구구구구구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 우리가 야마 그렇게 가성비로 극찬합니다만 사실 평균 8.5거든요. 8.5 항상 맞아요. 항상 그 언저리인데 99가 계속 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없어요. 진짜 그건. 쉽지 않은 네,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르쿠 옐로 플러스 결국에는 99를 또 여기서 성공했네요. 네, 다음번 이제 오렌지에서부터 이제 좀 또 약간 아, 달라져. 네.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인 마지노선을 이제 300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90대가 딱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음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단계가 올라간 오렌지 모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레드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